우리 전호자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공용 공통으로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몇 번 이상씩 하라고 했죠? 적어도 다섯 번 이상씩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리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랑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사랑한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말에 시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파워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선시대 전기에 그 세종 때 아주 명신으로 유명한 맹사성이라고 하는 청렴했던 신하가 벼슬을 잠깐 내려놓고 고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맹사성은 허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개천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선비가 저 멀리서부터 걸어왔어요. 젊은 선비는 개천가에 이르렀을 때 낚시질 하고 있는 맹사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 지금 건너마을에 급한 일이 있는데 보다시피 내가 새 버선에 새 도포를 입었기 때문에 개천을 건너기가 곤란하니 나를 좀 업어서 건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당신께 충분히 보상하리다. 맹사성은 그래서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난 노인네라 기운이 부치지만은 이리와 업어보시오 하면서 맹사성은 늙은 몸에 끙끙대면서 그 젊은이를 업고 개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어디를 가는 중이냐고 넌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호기 있게 말합니다. 이 동네 사시는 맹사성 정승대감이 나의 부친 친구이신데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분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아마 젊은 선비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친구가 되시는 분인데 벼슬자를 하나 부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명사장은 말합니다. 젊은 양반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선비가 왜 그러냐고 묻자 맹사성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맹사성이요. 깜짝 놀란 선비는 주랭낭을 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은 이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만 맹사성이 그래도 유명한 명신이고 고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촌노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양반이 아니고 쌍놈이 아니겠나 아마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다가 취도군이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는 삶을 추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높은 보좌를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창조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사역을 하실 정도로
빛에 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워두시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오시는 메시아에서 묘사한 내용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딱딱한 땅을 밀고 올라온 그 뿌리에서 나온 그런 줄기 같아서 전혀 보잘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스타일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즘처럼 아주 굉장히 미남으로 오셨다면 덜 무시를 당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도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문, 아마도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특별한 종교 가문으로 오셨더라면 훨씬 덜 무시를 당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아니면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자마자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 둘 수 있는 자로 생을 살아가야만 된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관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지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 얼마나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항상 고민했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70억의 인생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당신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했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자. 주님을 닮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한 5분 듣게 했는데 정확하게 예배 시간 예배 드리도록 그것부터 우리가 닮으려고 해요. 예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 약속 시간을 내가 지키는 신앙생활하자. 작은 것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사님과 시간 약속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적어도 20분 전은 영사과에 서성거리면서. 그 시간에 맞추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겨우 3년 있다 옷을 벗는 대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존중심을 갖는데
우리의 전생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소한도의 존중심은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도 그렇고 성가대들 열심히 옵니다마는 항상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부분에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땅에 성공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도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 그 부분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는 만큼, 신앙의 나이대가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만 됩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픽업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아니했던 갈릴리 사람들, 고기잡이들, 우리나라 말로는, 속된 말로는 하나의 쌍놈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 오죽했으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2000년 동안 아마 그 2000년 동안 베드로보다 탁월하고 뛰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명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무식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사용당하고 싶다면은 주님의 그 삶을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아주 가치 없게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는 아주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아주 세일이나 창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대상들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둔군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에 보면 그 주둔군의 터들이 남아있어요. 그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소대장보다는 높고 중대장보다는 낮은 지위로 여기면 됩니다. 소대장은 뭐 일개 소대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둔군은 패권자입니다. 패권자란 항상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둔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만하게 제스처를 취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순사들, 뭐 완전 쫄병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은혜라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거만하게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물며 장교였으니까 굉장했을 겁니다. 장교들은 강자가 약자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모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모시오도록 하기 위하여 리더였던 유대인 리더였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많은 장로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질성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체면을 더 세워주기 위하여 유대인 장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대통령의 특사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느냐는 상대방 국가를 어떻게 여기느냐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좀 강대한 국가에 대통령이 특사를 보낸 사람은 거의 국무총리급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관급을 보내면은 아주 박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신문에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 그 지위가 어떠냐, 국장이냐 차관급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신문에서 논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그만큼 높이 보느냐 낮추어 보느냐의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일에 각 특별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주둔군의 장교로서 처음에는 유대교에 대한 깊은 호의와 관심을 아마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까지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 사이에 크게 기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부탁을 받고 유대의 장로들이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그렇게 하겠어요? 유대의 그 장로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둔군 장교의 얘기를 듣고 나서서 그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열성적으로 주님께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들은 압제지하던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장로는 당시 지도층 계급이에요. 그들이 백부장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또한 유대장로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두말 않고 장로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그런 심정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백부장은 또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하심을 만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을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주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백부장의 고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우선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어떻게 30대 젊은이를 가리켜서 이 쿠리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을까요?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여겼다면 스스럼 없이 그분을 집안으로 모셔드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터치하기를 욕망하잖아요. 오래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우리 이 로마에 집회하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조윤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안수의 은사가 없대요. 뭐 안수해 준다고 병이 낫고 그런 건 없대요. 자기는 그런 은사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에게 안수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굉장히 아주 민망하다고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터치하기를 원하잖아요. 터치하기. 응? 터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굉장히 터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뭐 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종의 중풍병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의 중풍병이 떠나갈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그런 분을 자신의 집안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여겨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운 일, 즉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현장을 방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백부장은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유를 말합니다. 나도 모시는 상관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도 100명의 부하들이 존재합니다. 상관이, 다시 말해 천부장이, 본래 한 군단에는 천부장이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6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개 군단은 6천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천부장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나는 무슨 명령이든지 복종합니다. 그것이 군대사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또한 나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은 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것이 군대사이니까. 그러니 내 중이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중풍병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만 하시면 즉시 나갈 수 있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워있는 친히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을 명하사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가고 오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피조물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의 놀라운 영적 지식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은 그 지식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개인의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또한 믿지 아니함을 근심하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의 말을 들은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걸어가고 있는 어간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나에게 말하면 난 100% 복종해야 되고 부하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100% 또 복종합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 그 하인이 중풍병이라고 다른 부분에는 말씀합니다. 그 중풍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뒤로 돌이키면서 자기 뒤에 따라오는 수만 무리들, 열두 사도들과 수만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당신께서 뽑으셔서 풀스칼라십을 주시면서 양육하고 있는 열두 사도들에게로부터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믿음의 정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거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셨네 뜻밖의 기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감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을 첨부시켰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본자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탈락되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 왜 이를 갈아요? 야, 왜 이 미샤로 오신 예수를 내가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 후회로 말미암아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성전 벽에서 지금도 미샤를 보내달라고 주옥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커먼 옷 입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새롭게 주님께서 이 다스리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뵌 후에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병에서 나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아마 주님 말씀하셨을 거야. 그 백부장의 종의 종을 괴롭게 하는 중풍병아, 넌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라, 그럼 물러가라 했으니 더 이상 어떻게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물러가고 말았고, 물러가자마자 즉시로 그 종은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 종도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만 된다. 어떤 다른 사람이 일면만 보고 그 사람 안 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보좌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야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온갖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꽃을 피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